빨리빨리 서두르는 랜드근성과 은근과 끈기의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는 슬픔의 정신인 한과 기쁨의 정신인 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극단은 양극단, 다극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고 문제 해결 능력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창조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진정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민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연구소장 신광철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인으로 출발을 해서 문학을 하다가 인문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인문학 중에서도 지금은 한국인에 대해서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아주 독특한 변별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진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한국인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할 때 고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인을 일러서 흔히 동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동이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제가 몰랐던 세상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지만 큰 화를 쏘는 민족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아시고 인자나 철자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을 뒤져보면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동이족인데 우리 스스로를 오랑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랑캐는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을 중국인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우리가 그 용어를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한 세 군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천 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왈이라고 동쪽 방향에 있는 사람들을 이족이라고 얘기한다. 이자는 그러니까 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뿌리는 근원, 핵심, 뿌리,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를 모두 출발시킨 그런 것을 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화천은 중국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뿌리라는 것을 동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논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로 공자가 배를 띄워서 갔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 구이를 향해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이가 동이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알고 있는 그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부를 하러 갔겠죠. 삼화천은 근원이고 으뜸이고 핵심이다 얘기했고 공자는 학문을 배우러 그리 갔다는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문회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회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기원 후 한 100년 정도에 생긴 책입니다. 거기에는 한자의 뜻을 가장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고 근원적인 것을 갖다가 거기다 다 담아낸 책자인데 거기에는 이에 대해서 우리 그래서 동이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지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이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남쪽을 얘기하면서 종충하다 얘기합니다. 남만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벌레를 따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북쪽은 북쪽이라고 얘기하면서 개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일러서 곤충과 비교를 하고 개하고 비교를 하게 돼. 그 다음에 서쪽을 일러서 소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일러 종양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지역이니까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적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동물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동쪽, 서쪽을. 근데 동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방, 우리 동의를 일러서 무슨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따를 종자, 큰대자.
종대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종대는 뭐죠? 대의를 따르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대의입니다. 큰 깨달음이고 큰 길을 가는 것을 대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대인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는 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대인, 그러니까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이 동이족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오랑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고대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얘기가 적혀 있는데 사마천은 근원이고 뜬금의 핵심이다. 공자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는 동쪽에 사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군자가 죽지 않는 위대한 군자불사지국이 있어서 그 나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설문에서는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현상과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해보면 너무나 다른 세상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 현상을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첨단 과학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도 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문화를 세계 최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국 문화 이후에 문화를 생산해서 세계에 수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지금이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류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 BTS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문화현상과 첨단 과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가는 현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를 한국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독특하고 변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을 보면 외국에 많이 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를 몇 나라 꼽으면 그 중에 하나를 유태인을 얘기합니다. 그 유태인은 세계에 몇 나라 정도 나가 있느냐? 100개국 정도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역사도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 중국은 132개국 정도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서 5천만 밖에 안 되는 민족인데 여기에서 나가 세계로 뻗어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 100, 중국 132개국 정도, 한국은 놀랍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려 175개국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도전정신이 강하고 탐험정신이 강한 것이 몸속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흔히 얘기할 때 한국인의 독특한 것을 찾아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선 나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나물 그러면 들, 산, 강 같은 곳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뜯어다가 상식으로 그러니까 늘 밥상에 올려서 먹는 것을 나물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나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고 우리만 먹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약초로서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야생으로 자라는 풀과 나무에서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전 국민이 그것도 일상적으로 먹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갖다 먹기 위해서는 먹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자라는 과정,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양리 성분, 조리 과정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주위에 있는 모든 풀들을 모든 나무들을 다 이해해야지만이 나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나물 누구나 먹는 거 아닌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데 다만 안 먹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으면서도 나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기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도 나물 문화를 갖다가 상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물과 우리 나물에 그 들어있는 나무나 풀의 성분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조리 과정도 알지 못하고 양리 성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탐험정신이 기본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호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을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어떤 면이 있느냐? 우리 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뭐 독특하게 다를 게 있을까? 들어가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문자는 정리를 할 수 있지만 말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특정하게 나오고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겨우 기획돼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 말은 그럼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느냐? 우리 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는 체계화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느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는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분화가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눈, 코, 귀, 입입니다. 한 글자입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원적인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피, 뼈, 살입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건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 해, 달, 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입니다. 내려오는 것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날씨를 좌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비와 눈, 한 글자입니다. 다만 진눈깨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여져서 내리는 것이 진눈깨비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글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코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콧등이 있고 콧물이 있고 콧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글자로 된 것들이 콧마루.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갖다 한 글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를 두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과 같이 살지 않는 동물의 글자 수를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큰 흐름에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들을 반려동물,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축이었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물을 가축. 가축의 글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 개, 말, 양, 닭. 한 글자입니다. 돼지도 가축인데 돼지도 한 글자입니다. 돼지는 예전에 토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을 아기라고 얘기하고 동물의 새끼를 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아지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동물의 새끼들을 다 아지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고 그 다음에 가축도 정확하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숭상했던 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도 한 글자입니다. 호랑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 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예외적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다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말씀을 드리면 하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뭐냐면 한 더하기 늘입니다. 한은 크다, 하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늘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성 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공간을 얘기한 한과 무한 시간을 이야기한 늘이 만나서 한늘이 됐는데 니은이 탈락을 해서 하늘이 되죠. 우리말은 진정으로 놀랍도록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는 두 글자, 세 글자로 되는데 예외적으로 두 글자가 되어 있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거기다 크다는 뜻과 그 다음에 시간의 연속적인 무한하다는 것을 담기 위해서 하늘을 하늘이라고 받아들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강하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이 놀랍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많은 강의를 다녀봤지만 다녀본 결과 아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 만나봤습니다. 한 명.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수치는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자신의 나라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또 의미도 있는 줄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뜻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자를 빼고 국자를 빼고 민자를 빼면 한만 남습니다. 그 한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나라 한자를 쓸 때 보시면 열십자가 있고 왼쪽에 왼쪽 변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 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십자가 있고 그 밑에 열십자가. 열십자가 두 개 있고 그 가운데 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열십자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할 때 한자로 십, 백, 천, 만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all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날일자가 들어있습니다. 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호에 무슨 의미를 담으려고 그런 거냐? 그것은 우리 중심에 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다는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나라, 최초의 국가를 환국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국가를 단국, 배달국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국가를 우리는 고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얘기하고는 너무나 지금 다른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한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그 세상 가운데에 해가 들어있으니까 그 환한 기운을 우리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인의 국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의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환해지는 것, 광명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한입니다. 그것이 환국이고 단국이고 배달국이고 또한 고조선,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인을 연구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저는 문학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신 선생님 저 책 좀 한 권 써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계약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옥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옥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 없습니다. 명칭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써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모른다는데 어떻게 써달랍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욱하는 마음에 그래도 써달라고 또 재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다 제가 모른다는데 써달라는 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뒤통수 한 대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한옥을 짓는 사람은 100명, 1000명도 넘습니다. 그러나 한옥을 인문학적으로 왜 이렇게 젖었는지 이 젖은 정신은 무엇인지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은 한국에 안타깝게도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그 사장하고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옥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한국인입니다. 한옥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한국인은 그때부터 그 전율을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우리였구나. 그 다음에 위대한 민족이라는 걸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구나. 한옥에 대한 공부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놀랍게 우리의 집이 한옥이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파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국인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한국인을 공부하면서 제가 만난 것이 극단입니다. 저는 한국인을 여러모로 공부를 해서 마지막 파악한 것이 단 한 글자, 단어로 얘기하라면 극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단은 어떤 거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이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럼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냐
생각이나 상황을 우리는 한 개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한국인의 극단은 양극단, 다극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극단입니다. 근데 우리의 극단은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근처에 있는가 하면 은근과 끈기로 꾸준히 유지하는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슬픔의 정신인 한과 그 반대, 슬픔의 반대가 기쁨이죠. 기쁨을 그대로 표현한 흥의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대인의 문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큰 사람은 큰 뜻을 가진 대인의 문화를 우리는 유목민족으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질은 지금 점차 사그러지고 선비의 기질만 남아서 지금은 한 대인이 한 30%, 선비 기질이 한 7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근성과 그 반대편에 은근과 함께 뚝배기 근성, 그 다음에 슬픔의 한, 기쁨의 흥이 서로 대체 상태에 있고 거기다 대인의 기질과 꼬장꼬장 따지기 좋아하는 선비 기질도 또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통합하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넘나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극단입니다. 그럼 이제 극단적인 이 요소를 제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 재미있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산으로 올라가면서 놀랍게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복장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옷 완전히 전문 복장, 그죠? 전문 산악인 복장에다가 눈에는 고글까지 쓰고 올라갑니다. 북한산 올라가서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올라가는 복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국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탈 때도 전문 자전거 선수처럼 다 복장까지 만들어 놓고 입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무엇을 하면 마지막 끝까지 결과를 봐야지 마음이 풀리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은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술 문화에서도 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차, 2차에서 끝나는 적이 없고 아주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3차, 4차까지 가서 새벽 3, 4시까지 마시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정확하게 9시에 출근한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술 먹고 늦게 와서 출근하는 민족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진짜 제가 조사한 거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인의 이제 두 가지 기질, 양극단을 또 같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과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근성과 은근과 끈기의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빨리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경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면 부지런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이 아주 극단적으로 춥거나 더우면 더구나 부지런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적을 경우에 더 부지런해진다고 합니다. 이 요소를 모두 가진 것이 한국입니다. 농경문화를 하고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반도국가로서 현재 작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 물산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디서 수확량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1년을 살면서 농사 짓는 기간은 불과 5,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5, 6개월 농사를 져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5, 6개월이 얼마나 절실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절박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 논일을 하다가 밭일을 해야 되고 밭일을 하다가 덜일을 해야 되고 덜일을 하다가 애봐야 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뛰어와서 고추 말리던 것을 다시 걷어야 됩니다. 안에 넣었다가 다시 해가 나면 바로 또 말려야 되고 여기다 태풍, 가뭄, 병충해까지 우리는 그것을 다 견뎌내기 위해서는 한두 끝도 없이 부지런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입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은근과 끈기는 어떤 면에서 오느냐?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이 고대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는 지속하는 입니다. 느긋한 것을 끝없이 지속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리빨리를 평생 하는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고대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도록 지속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냐면 왕조 국가들이 보통 웬만하면 1000년입니다. 신라도 1000년, 고구려도 1000년, 920년이니까 1000년. 단군 조선이 1000년이 훨씬 넘고 한국도 1000년이 훨씬 넘고 다 1000년 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제사를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 제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집안에 시조가 있습니다. 그 시조들의 제사를 아직도 선산이 있고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종묘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현재까지 지속되어 와서 제사를 종묘 제례를 지내고 있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인은 빨리빨리를 평생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면 슬픔의 정신, 한과 기쁨의 정신, 흥도 참 놀랍도록 서로 반대되는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 민족적으로 두 가지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은 무엇이냐면 외압에 의해서 눌렸을 때 참고 견디면 생기는 감정을 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이 무엇이 특별하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억눌리고 핍박을 받았을 때 풀어내는 방법이 다 마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강제적인 어떤 외압에 의해서 정치적인 포감이나 어떤 시어머니에 의해서 외압을 받는 것도 외압이니까 이런 외압을 받았을 때 참고 견디면 이것을 참아내고 견디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경우를 조사를 해보면 다 정신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신적으로 풀어내는데 짜증, 우울, 발작, 히스테리 이런 걸로 풀어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걸로 풀어냅니다.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몸입니다.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모두 마음으로 풀어내지만 우리는 몸으로 풀어내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화병입니다. 화병은 다 몸으로 옵니다. 어깨가 결리고 명치가 체한 것 같고 열이 나고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화병을 일러서 세계에 브리테니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정의 내린 것에 대해서도 화병에 대한 적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병, 한국인만이 걸리는 독특한 정신 문화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화병입니다. 이 한의 정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화병의 증상도 특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슬픔의 정신이 우리 외에 체화되어 있고 우리 민족 속에 체화가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신명난다고 얘기하죠. 그 흥의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춤을 출 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만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에서 북 같은 것을 이렇게 두드릴 때 보면 그 자리에서 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격렬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한 자리에서 몸만 흔들면서 춤 드러냅니다. 한국인의 춤은 아닙니다. 너무나 트리크입니다. 물구나무 서면서 뒹굴면서 고개를 부리면서 꽹가리와 북을 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행가래 하면서 치는 북과 장구를 치는 나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슬픔의 정신인 한과 기쁨의 정신인 흥 정반대되는 기질을 민족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이 양극단을 안 되는 것은 중간을 안 되는 겁니다. 양극단과 중간을 안 되는 것은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통찰력과 직관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오고 창조 능력도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다른 민족과 변별성과 특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종교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다양성을 가진 나라 중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 다종교 사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3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안정된 종교 다종교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두 가지 종교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 문화와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유불선으로 대표되는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너무 다릅니다.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종교가 양극단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한 집안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에 있는 집안에서 한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면 아마 처단당할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이 있다 그러면 아주 불협화음이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암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봐야 다른 종교 가진 사람 한 명 정도 내 가족이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내 가족이 있다 그러면 내 가족이 다 다른 종교를 가진 집안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어머니는 절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천주교 가시고 아들은 기독교 가고 딸은 무교도 종교입니다. 아, 무교도 분명히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무당을 믿는 것도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종교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종교학자들한테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집안이 네 개의 종교를 가진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외에 아마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종교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만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적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유불선으로 대표되는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종교는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각성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종교입니다. 전통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선 유교를 보면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이 인의 단계로 가는 것이 유교입니다. 불교는 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의 종교가 있습니다. 선이 중국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선은 우리의 전통 종교입니다. 이것은 깨달으면 누가 되죠? 신선이 됩니다. 그런데 도통해야지 신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각성의 단계로 가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들어온 우리 전통 종교 이후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신에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독립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우리의 전통 종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100여 년 전에 받아들인 기독교는 신의 의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태어나서 현재 살아가고 살고 있고 죽음 이후까지 관장을 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정반대되는 종교를 한 집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 중에 진정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의 핵심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조금 곁들여서 가면 이제 쉬운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악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 타악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모든 소리는 한 개의 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음을 가진 악기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고 제가 전문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여쭤보고 확인해본 결과 원시 타악기 중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음을 가진 악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 이상의 악기를, 자, 두 개 이상의 음을 가진 악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구입니다. 장구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 면이 다른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크기가 다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는 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왼쪽에서 치는 건 궁글체라고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들기면 통통통통 소리가 납니다. 오른쪽 것은 체편이라 해서 기타라서 따다다닥닥 따다닥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나기 오는 소리에 비슷하게 납니다. 이렇게 양쪽을 극단적으로 다른 것을 배치를 한 것이 우리 악기입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오른쪽 타점을 오른손으로만 치고 왼쪽 타점을 왼손으로만 치는 것이 모든 세계에 공통적인데 우리는 왼쪽 손이 오른쪽으로 넘어서 왼쪽 면을 칩니다. 그럼 분명하게 어떤 소리가 나느냐? 다른 소리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장구에서는 열 몇 가지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을 일정한 단계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아주 독특한 것을 기어코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장구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두 개 이상의 소리를 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기는 똑같은데
두드리는 면도 똑같은데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 두 개 이상의 음을 만들어내는 악기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꽹과리입니다. 꽹과리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바깥에서 치면 일정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꽹과리 안에 왼쪽 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그 순간 칠 때 집어넣고 치면 툭툭툭툭 소리가 납니다. 손을 빼면 쨍쨍쨍쨍 소리가 납니다.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툭툭툭툭 쨍쨍쨍쨍 하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다른 나라는 중심을 치는 거, 악기의 중심을 치는 걸, 그래 타악기, 금속악기를 칠 때 보면 다 중심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치는 주법에 정확하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가장 바깥면, 그 다음에 중간면, 그 다음에 한가운데를 치는, 정확하게 치는 면을 다르게 해서 음을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벌써 여섯 가지가 되는 겁니다. 손가락을 넣고 빼고까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놓고 기어이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두 가지 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하나는 원음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제가 노래를 여기서 부른다 그러면 그 제 이 음성 그대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건데 미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음을 높은 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리를 올리는데 그것이 미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탁성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판소리에 보면 일부러 목소리가 긁히는 목소리에다가 둔탁한 목소리로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양반들을 욕을 할 때, 양반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완화, 그 비판, 그들로부터의 적대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탁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노동요가 있습니다. 노동요는 길고 노동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요가 아니면서도 끝까지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예를 들면 옹해나 쾌지나 칭칭 같은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끝까지 갑니다. 선창만하고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 쾌지나 칭칭만 해주면 석 달 열흘 동안 불러도 그 노래 끝나지 않고 부를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내일 아침까지 자연스럽게 놀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끝이 없는 노래를 만들어낸 민족, 진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입니다. 아리랑은 노래 하나가 지금 약 1600개에서 1700개까지 학자마다 다르지만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류로 얘기하면 200몇 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래 하나를 가지고 200몇 가지의 노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노래 숫자로는 1600개 내지 1700개 정도가 현재 수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진정 어려운 겁니다. 나이 따라, 신분 따라, 계층 따라, 그 다음에 직업에 따라 모두가 다른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가장 슬픈 노래를 만들어낸 정선아리랑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리랑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진짜 새롭고 독특하고 기어이 남들이 못 만들어내는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250여 가지의 노래를 만들어내고 모아놓은 것만 해도 1600가지가 넘는 그 노래 아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우리의 창작 능력과 창의력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은 여러 군데서 제가 볼 수 있지만 한번 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종은 일반적으로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눕니다. 동양종은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웅장합니다. 서양종은 밝은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동양종은 바깥에서 칩니다. 서양종은 안에서 칩니다. 동양종은 낮은 각에다 겁니다. 종 각에 겁니다. 서양종은 높은 종 누에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모든 면이 반대입니다. 그럼 세 개의 종을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 아주 상식적입니다. 괴멜이라는 학자가 한국에 와서
에밀레종, 성덕, 정확한 명칭은 성덕대왕 신종이죠. 성덕대왕 신종 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종은 두 가지가 있다.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눕니다. 한국종과 한국종이 아닌 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국종은 절대적이고 나머지 종은 동양종과 서양종을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극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종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래야지 일정한 소리가 변함없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께가 똑같아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종은 다릅니다. 제가 극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종은 두꺼운 쪽과 얇은 쪽을 종면에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이 있으면 동그랗게 겉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붙인 것처럼 그러니까 새 주물을 반죽을 해서 안에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밀레 종이 그렇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쪽의 종소리가 웅장하게 납니다. 동양종은 웅 이런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서양종은 땡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은 한번 치면 두 가지의 소리가 같이 납니다. 두꺼운 쪽에서의 웅 떨리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얇은 쪽에서의 맑은 땡 하는 맑은 소리가 같이 나와서 두 소리가 만났다 헤어졌다 합니다. 이것을 맥놀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놀라운 소리가 발생이 되는데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웅 하다가 소리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다시 웅 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연거푸 들으면 잘 안 들리지만 조금 소리를 늘려서 들으면 놀랍습니다. 웅 하다가 싹 사라지고 다시 웅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게 사라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종을 만들어낸 민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 두께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찌 우리 한국인은 기어이 다르게 두께를 다르게 만들어내서 소리를 두 개의 소리가 같이 발생해서 두 개의 소리가 만나고 헤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놀라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인을 이야기할 때 극단으로 다 모든 걸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반적인 가정 문제까지도 한국인의 극단을 들이대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극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절에 대해서 제가 한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바로 직전에 불국사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인의 극단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한중일을 이해하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한중일은 일반적으로 많이 닮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다른데 우선 비슷한 점을 살펴보면 동북아에 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유교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같고 한자 문화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근데 내막으로 들어가면 너무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람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제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황제의 힘을 기반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강제적인 힘을 은근히 과시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힘은 뭐로 나타나냐면 과장과 과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 것들은 모두 크고 높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리장성, 자금성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소설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장과 과시를 대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협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크고 높고 웅장하게 해서 사람들, 백성들을 위압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진 것이 중국의 통치 방법입니다.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무사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사로 상징되는 것이 칼입니다. 이 칼은 두렵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칼이 두려워서 칼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정형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형은 우리말로 바꾸면 굳이 바꾸면 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틀 안에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이 뭐냐? 법,
관습, 도덕, 예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 모두가 상대방을 의식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정갈하고 좌우 대칭이 잘 돼 있고 상하 비대가 잘 돼 있습니다. 일본인들한테는 무엇을 얘기할 때 자기 자신만 독특하게 다른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지매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막사발을 만들으라고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막 사용할 수 있는 막사발을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전부 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충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대충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이 대충에는 다른 면이 또 있지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가보면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일본인들은 막사발을 만들려고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가 꼭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내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크기, 모양, 색깔, 유학의 정도. 그 다음에 모양에서도 어떤 면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입모양을 어떻게 만들까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거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일본들은 아주 일본인들이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막사발, 우리들처럼 만들어내 천연덕스럽게 만들어내는 걸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막사발을 만들어내면 그냥 진정으로 막사발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건 두껍게, 어떤 건 얇게, 내가 기분 좋으면 두껍게, 기분 나쁘면 얇게, 아니면 조금 크게,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 막사발은 모두 모양이 다르고 실제 아름답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어떤 건 곱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인의 막사발을 그토록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반대입니다. 일본인들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하는 것이 한국인들입니다. 뭐 한번 맡기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내 재량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인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창의적인 면에 늘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정신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전혀 다른 극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 비대칭미입니다. 자연미와 비대칭미를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미를 딱 한마디로 지금 정의해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비대칭미입니다. 이 비대칭미를 이해를 해야지 결국은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국엔 힘 과시에 의한 문화, 일본은 무사의 칼에 의한 문화, 한국은 선비의 붓과 책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비대칭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신의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국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국사를 지금 상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불국사 전면에 있는 대석단입니다. 생각나실 겁니다. 석재로 쭉 이루어져 있고 누각이 이어서 누각과 행랑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불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입구를 이렇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중심 건물, 이것은 담입니다. 담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거의 예외적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담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한국인은 아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안에다 둡니다. 깊은 쪽에 둡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아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소박하고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심은 크고 높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옥에서도 보면 가장 중심 건물은 안채입니다. 우리가 한옥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행랑채, 소설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채가 있습니다. 남성의 공간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채가 있습니다. 여성의 공간이면서 종합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은 안채인데 늘 사랑채는 화려하고 두드러지게 만들지만 진짜 중심 건물인 안채는 소박하고 깊은 쪽에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그렇게 외적으로 모양을 두드러지게 만들어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의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국사도 똑같습니다.
입구를 이렇게 대석단까지 만들고 범용루라 자격루까지 만들어서 기계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 있는 중심 건물인 대웅전은 아주 소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불국사에 가서 입구의 그 화려함을 보고 안에 있는 중심 건물인 대웅전을 보면 의외로 작은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인입니다. 중심 건물은 오히려 작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한국인의 놀라운 철학을 가진 정신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대칭미에 대해서 한국인은 비대칭미가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전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대석단을 딱 떠올리면 왼쪽에 다리와 오른쪽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중심 건물을 가운데로 놓고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쪽은 짧고 한쪽을 길게 만들어서 비대칭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한옥도 비대칭미입니다. 한옥을 자세히 소술대문에서 직선을 그려놓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놀랍게 같은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많은 한옥을 다녀봤고 그 많은 마을, 한 35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옥을 많이 봤지만 양쪽을 대칭을 되도록 만드는 한옥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국사도 그렇게 정제되고 아름답고 절제되게 만들었음에도 왼쪽과 오른쪽을 다리를 크게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국사에서 여러분들이 대웅전에서 바깥쪽을 내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에 있는 타보탑과 오른쪽에 있는 석가탑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타보탑은 아주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여성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석가탑은 남성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십시오. 탑을 만들면 양쪽에 똑같은 탑을 같이 배치합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걸 갖다 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대웅전에서 내다봤을 때 여성적으로 만들어진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만들어진 타보탑 건너편에는 좌경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 누각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기자기하고 이쁜 타보탑 건너편에는 단순하고 남성적인 누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좌경루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석가탑이 있습니다. 석가탑을 건너다 보는 범용루라는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은 놀랍게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비대칭 요소를 서로 반대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의 불국사고 대칭입니다. 한옥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옥은 춥고 어둡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강의 들어갈 때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한옥은 춥고 어둡고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춥고 어둡고 불편할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100년 내지 150년 전에 세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수평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환합니까? 베르사유 궁전 깜깜합니다. 문 닫으면 깜깜합니다. 문 열면 바깥 바람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하이힐, 원래는 하이힐이 남자가 신었죠. 남자가 신던 것들이 여성의 전유물이 지금 벗겨서 여성들이 신지만 그것도 왜 그랬는지 잘 아시죠. 환경 문제가 냄새가 나고 땅에 밟히는 것이 그 오물 같은 것이 밟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의 도시는 지저분했을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저분함 시골에 가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도시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평 비교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춥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추울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일러가 발명되기 전까지 가장 따뜻한 집은 한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온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둡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 건축에서 비교했을 때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수평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등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세계에서 밝은 집은 놀랍게도 한옥입니다. 창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오물 냄새가 나고 하이힐을 신을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화장실을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퇴비를 재생산해서 자연순환시키도록 만들어낸 지역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것이 동북아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거름을 생산해서 그것을 거름을 주고 그 거름으로다가 다시 재생산하는 데 큰 보탬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동북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해서 그랬지 실질적으로 그들과 서양 문명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은 우선은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만난 겁니다. 남방 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수원에 있는 그 원두막이죠. 그 원두막은 왜 만들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고 습기를 피해서고 또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것을 관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원두막입니다. 이 남방 문화와 또 북방 문화, 북방 문화는 온돌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하나로 만난 것이 한옥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이겁니다. 북방 문화는 북방 문화 그대로 남아있고 남방 문화는 남방 문화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두 개가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만들어낸 건축물이 한옥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온돌도 온돌 문화가 그대로 있고 마루는 마루 그대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충해서 둘 다 절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방에는 온돌 그 다음에 마루에는 마루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를 재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사적으로나 인문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인의 문화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은 작게 만듭니다. 우리는. 대인은 자연을 품어안는 게 대인이지 집을 크게 끌어안는 것이 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은 작게 만들고 마당은 넓게 만듭니다. 담은 낮춰서 자연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한옥입니다. 그 다음에 방에 문은 방은 작게 만들고 사랑방은 방은 작게 만들고 뭘 크게 만드느냐? 창문과 문은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들어걸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서 위에다 걸어놓은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걸개인데 들어걸개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3면이 그런 경우도 있고 2면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면을 갖다가 들어걸개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면 모두를 들어걸개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방 안에 지금 들어차 있는데 사면 모두가 열어서 위에 걸 수 있다. 그럼 뭐죠? 자연 모두를 다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나를 내 공간을 한계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한옥입니다. 이게 대인의 기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에서 아주 특별한 면들이 있는데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표적인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마루 높이를 좌측과 우측의 높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옥 뒤에 큰 지형지물이 있거나 산 같은 높은 건물이 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눈의 착시현상에 의해서 기울어져 보입니다. 이 기울어져 보이는 것을 보정을 합니다. 누가? 대목이 합니다. 소목과 대목이 있는데 소목은 아기자기하고 이쁜 뭐 가구를 만들거나 마루를 짜거나 이런 것을 이런 분들을 소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둥 보고조 큰 구조를 만드는 분을 대목수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차이가 아니라 기능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대목수가 내려와서 한쪽에 착시의 현상에 의해서 끼우러진 것을 보정을 합니다. 현대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지은 건축물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60cm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강화도에 지은 건축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60cm가 끼우러진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눈의 착시의 현상에 의해서 끼우러져 보여서 보정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는 정확하게 일자로 보입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어떻게 과학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한국인의 건축입니다. 한국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극단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극단은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근성과 응과 끈기의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는 슬픔의 정신인 한과 기쁨의 정신인 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대인의 기질과 선비의 기질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질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과 정신적인 특성도 만들어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고
문제 해결 능력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창조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진정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민족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